우리가 이전에 올림픽을 보게 되면 런던 올림픽이 있었고 이거의 직전이 리우 올림픽 그리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갑자기 육상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 순위를 보게 되니까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아, 조금 이제 당연히 개최국이니까 예, 일본이 있겠죠. 일본. 네.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내려가서 이제 저희가 한국은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만 봤었을 때 제가 흥미롭게 봤었던 부분은 이 미국의 위치가 조금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그래 원래 중국은 잘했으니까. 근데 이 하계올림픽에서 이 순위가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전 올림픽 때의 순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우올림픽이나 런던올림픽 모두 1위는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제가 뭐 워낙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제가 기록을 해왔는데, 런던 올림픽 때 중국이 2등이었었고, 그리고 리우 올림픽 때는 2등이 영국, 3등이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여기서는 5등이었었고요. 여기서는 8등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는 이 미국의 위치가 상당히 생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메달 순위를 보게 되니까 금메달이 20개, 그리고 은메달이 무려 23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나라들의 순위에서 약간 제가 보게 되었었던 부분이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올림픽이라는 것이, 물론 이런 얘기들은 아마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서 많이 이런 분석 내용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지난 1년 사이에 각 나라별로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관리할 건가, 통제할 건가 등에 대한 영향들이 있었을 텐데 과연 신속하게 뭐 어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질병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을 했었던 중국이란 나라가 지난 1년 사이에 뭐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제를 잘해왔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셧다운에 대한 문제 그런 영향이 분명 운동선수들의 그 활동성과 연습량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결국엔 이번에 올림픽 순위에서도 영향을 주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육상 경기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많은 선수들이 1등인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메달의 숫자가 좀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 코로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해왔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은 변화를 겪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정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지금 제가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지만은 호주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가 지난 1년 사이에 코로나 문제를 신속하고 아주 강도 높게 잘 대응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코로나라는 이런 여러 기회비용과 사회의 공적 비용이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과연 국가가 어떤 식으로 잘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제가 뭐 이런 분석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좀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주말에 제가 그냥 생각했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